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운동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우린 뇌를 젊게 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책은 뇌과학자인 제니퍼 헤이스가 쓴 운동의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뇌를 젊게 만들고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3단계 운동법을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운동의 뇌과학의 저자는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중에 불안장애가 생겼고,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산후 우울증과 함께 불안장애가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 생활까지 파탄이 나서 삶의 밑바닥까지 갔던 경험 속에서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난뒤 불안 증세를 극복하면서 알게 된 운동의 힘에 대해 연구한 책입니다.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고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최신 뇌과학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신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불안과 우울증이 좋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중독증을 이겨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 장애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너무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집중력과 창의력도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뇌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운동법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세 단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면요. 1단계는 일어서서 움직이기 단계이고요. 2단계는 인터벌 걷기 단계이고요. 3단계는 젖산 역치 높이기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일어서서 움직이기 단계는 아주 쉽습니다. 오래 앉아서 무언가를 할때 최소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2분 정도 서성거리는 것이죠. 관련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4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중간에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뇌의 혈류량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먼저 실험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간 움직이겠고요. 두 번째 그룹은 2시간마다 일어나서 8분간 움직이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은 4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게 했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그룹보다 잠깐이라도 움직였던 그룹에서 뇌 혈류량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씩 움직인 그룹이 2시간마다 8분씩 움직인 그룹보다 뇌 혈류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몇 시간이라도 계속 앉아 있는 상태는 신체가 동면 모드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뇌 혈류량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30분마다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동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가 동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비만의 가능성을 줄이고 결국 치매의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오래 앉아있지 말고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2단계는 인터벌 걷기 단계인데요.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폐 기능을 올려주고 사망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 뇌의 기능도 좋아지는데요. 이 심폐 기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이가 들면서 10년에 12%씩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2,000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과 체력을 측정하고 향후 22년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결론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체력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두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최대 산소 섭취량이 3.5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병률은 20%씩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인터벌 걷기가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5포인트까지 높이고 체력을 강화하는 운동법입니다. 이 방법도 간단한데요.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는 건데요.
물론 매일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3 내지 4일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30분을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이 아니고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먼저 3분간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 다음 3분간은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5회를 반복하면 30분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빠른 속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실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걸으면서 약간 숨이 차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인터벌 걷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젖산 역치 넘기기 덤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젖산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강도를 높이게 되면 근육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하는데 이 필요한 에너지 양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산소 대사까지 시작됩니다. 이때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젖산이 근육에 도착하면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즉 근육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젖산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젖산은 전혀 독성이 없고요. 오히려 뇌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생성된 젖산은 뇌의 혈관 생성을 촉진해서 뇌 혈류량을 높여줍니다. 또한 젖산은 근육에 쌓여 있다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로 이동해서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BDNF, 즉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만들어줍니다. 즉 젖산이 만들어지면 뇌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젖산이 만들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 앞에 2단계로만은 안 되고요. 젖산이 생기는 역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더 강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사로에서 하는 인터벌 걷기입니다. 러닝머신을 활용해도 좋은데요. 그냥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경사를 만들어 놓고 인터벌 걷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실내 자전거 운동도 좋은데요. 기어 단수를 조절해서 저항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를 젊게 만드는 운동법 3단계 알려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뿐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또 운동으로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PT를 받는 듯 하루 10분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